고지혈증 있을 때,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커피를 드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음식 어떨까요? 지방도 꼭 피해야 할 지방이 있습니다. 술은 어떨까요? 술도 안 드시면 좋겠지만 그나마 괜찮은 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고지혈증이 있을 때 커피를 마셔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커피 안에도요, 카페스테롤이라고 하는 지방 성분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속에 들어오면 간에 가서 변환이 되면서 콜레스테롤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커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드립커피입니다. 즉, 종이를 통해서 여과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지방 성분이 여과가 되면서 지방 성분이 빠진 커피만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드립커피, 즉 여과커피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리는 커피는 이게 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여과커피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2021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여과커피로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마시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그 소장에서의 흡수율을 약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동물실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물실험이긴 하지만 사람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과커피는 확실히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피해야 될 지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악의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몸 안에 축적이 되면 배출이 어렵고 혈관을 노화시키면서 혈관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죠.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트랜스 지방 섭취가 2%가 늘어나게 되면 당뇨병 발생률이 39%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최악의 기름이 바로 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식품회사들이 트랜스 지방을 이렇게 몇 프로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을 고르실 때 항상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음식들, 주로 튀김 음식이죠. 이런 튀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술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있는 분들 술을 안 드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레드와인입니다. 레드와인 속에는 폴리페놀 성분과 함께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와인이 그나마 괜찮은 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이것도 역시 너무 과도하게 먹게 되면 이러한 좋은 효과보다는 나쁜 효과가 더 커지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드와인도 한 번은 마실 때 반잔 정도, 반주로 가끔씩 드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지혈증이 있을 때 이런 음식들, 커피라든가 술 또는 지방질, 어떤 것들이 나쁜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수치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